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총론 1회독. 533페이지 제2장, 부작위 범위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삼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진정 부작위 범위 성립요건. 로마제 1번의 일반적 자기 가능성, 부작위의 행위성. 진정 부작위 범위의 경우 부작위가 적극적인 자기로 나아갈 수 없는 특별한 시간적, 장소적 상황에 처해 있던 경우에는 그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라고 할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가벌성의 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일반적 자기 가능성 또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예컨대 교통이 두절되고 고립된 자가 집합명령에 응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집합명령위반죄의 부작위로 볼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작위의 적격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이 자기 자신의 유측한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위의 원리에 따라 부작위가 인정된다. 로바제 이번에 진정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 1번에 자기가 요구되는 구성요건적 상황. 진정 부작위 범위는 명령 그러니 자기를 요구한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정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적 상황이라고 한다. 진정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적 상황은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일정한 자기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진정 부작위 범위의 경우는 형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도록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구성요건적 부작위가 인정된다. 이 요구된 행위는 자기 범위의 경우처럼 정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도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행위자가 요구된 여러 개의 행위 중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때에 구성요건적 부작위가 성립한다. 그중 534페이지. 한 가지 행위라도 했다면 부작위가 되지 않는다. 개별적 자기 가능성.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한 자에게 자기를 할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개별적 자기 가능성이라고 한다. 개별적 자기 가능성은 요구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 조건 및 행위자의 능력 내지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행위자의 능력 내지 가능성은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능력, 사고력, 지시 등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 가능성, 능력 유무는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전 판단에 따라야 한다. 개별적 자기 가능성, 사실상의 자기 가능성은 전술한 일반적 자기 가능성과 구별된다. 전자가 진정 부작위 범위과 부진정 부작위 범위에 공통되는 구성요건 요소에 관해서 후자는 그 전단계인 부작위의 행위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개별적 자기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의 구별. 개별적 자기 가능성 문제와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위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극명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실로 인해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유감 범죄의 책임 조각 사유로 된다고 하는 판시 내용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용자에 대해 개별적 자기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부정한 점에서 개별적인 자기 가능성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보든지 차이가 없지만 이론상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로 보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 책임 조각 사유로 본다면 실제로 그러한 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고 공인하고 부작위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로 본다면 자기 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불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의무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고의가 적합되어 과실적을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범의 구속요건은 1번의 자기가 요구되는 구속요건적 상황, 2번이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3번이 개별적 자기 가능성, 535페이지, 4번이 부작위 고의. 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을 인식하고도 부작위를 인식적으로 감행해야 한다. 부작위 고의는 자기범의 고의에 상응한 개념으로 고의범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부작위가 일정한 구속요건적 상황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부작위를 인식적으로 감행해야 한다. 의사설. 부작위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가능성, 개별적인 자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은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고의 행위만 처벌하고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실에 의한 진정 부작위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또한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론상 기수미수의 구별이 없고 따라서 인과관계도 구속요건 요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진정 부작위범 가운데 퇴거불응죄만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퇴거불응죄의 미수 인정 가능성에 관해서는 형법 강론에서 다룬다. 로마자 3번 범죄성립 배제 사유.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자기범에서 설명한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가 그대로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이 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이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